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아니군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23장 말씀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계속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위선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면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그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위선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자리에 이제 마련해놓은 그 높은 좌석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전혀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고르반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게 고르반인데 이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그 서기관들과 이제 율법 학자들이 그래서.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율법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그 서기관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무거운 짐을 사람들을 위해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613개의 세부 율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이제 지켜 행하라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을 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는 게 너무나 사람들이 가혹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정죄만 하려고 했지
그것을 뭐 고쳐준다. 실제적으로 이제 삶에서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이게 가혹하다 그러면 고쳐주거나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짐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 무거운 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장 이 서기관들이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들이 이제 독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천국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을 막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가장 악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지위를 지키는데 말씀을 이용해 먹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문띠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팔에 이제 그 줄로 매여서 이제 작은 가죽 상자 같은 것을 매어서 이제 여기다 붙잡아 놨다고 그래. 그리고 가죽 상자 안에다가 두루마리 이제 성경을 말씀을 적은 것을 조그맣게 이제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빼서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명령으로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죽 주머니를 이마와 팔에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넣어서 틈나는 대로 이제 읽었다는 건, 기도할 때 읽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문띠 이그 묶는 띠를 크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보이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옷을 길게 했다. 그러니까 옷깃에다가 매달은 그 실을 얘기하는데, 흰색과 청색 실로 이제 외투 이제 가장자리에 매게 한 그런 장식인데, 이것도 이제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15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옷을 청색과 흰색 실을 보면서 마음과 눈의 그 욕심,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걸다 멀리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옷깃에다가 매달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경건한 척 이런 것에만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임받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 높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이 지금 잔치에서 높은 자리나 이제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존경받는 사람들, 뭐 지도급 인사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련해 했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속적인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사받고 이런 것을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선적이고 정말 그 교만하며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 13절부터 36절까지는 일곱 개의 화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개의 화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쏟아붓고, 왜 너네가 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이제 세워질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말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더 중요하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목회자들이라든지 이제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구역에서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막 말을 하고 행동,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목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꼭 이제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구역 안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또 뭐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바라볼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말과 행실로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행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서 하려고 하고 나를 선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것처럼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정한 스승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뭐 어떤 직책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막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성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뭐 자랑하거나 이게 뭐 뻑이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고 자매다. 모두가 같은 주님,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이고 다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된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아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비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러니까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라는 그러니까 혈통의 아버지가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런 영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든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든지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영광은 위험한 것이다. 영광을 그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내가 받으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은 하면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종이 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서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도록 늘 경건에 힘쓰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8월에 진행되는 십교구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선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정말 사람들에게 행하며 또 무거운 짐을 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아버지 또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명예욕과 권력욕에 취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먼저 믿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중에 믿음을 묻는 사람들에게 권위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한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정말 예배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쓰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예배의 심장인 주님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